오늘의 불친절한 리뷰는 네, 최근에 했던 동영상 리뷰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 되겠습니다. 바로 이 마우스피스 치아 교정 장치인데요. 제가 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끼는 건 아니고요.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턱관절 교정을 위해서 이 제품을 하고 있는데, 네, 여러분 뭔가 보이시는 게좀 희한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두 개입니다. 제가 하나 잃어버려서 두 개를 사게 됐는데,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? 처음 제시된 가격은 60만 원이었습니다. 60만 원. 야, 요, 요 조그만한 게 60만 원. 비싸다. 너무하지 않느냐. 아, 안돼. 어쩔 수 없죠. 이제 너무 좀 처음에, 아,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여기 이쪽에다가, 네, 전화를 해서 따로 구입할 수 없겠다고 물어봤더니, 아, 자기들은 치과랑 한의원에밖에 공급을 안 해서 따로 개인이 판매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. 네,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턱관절 교정, TMJ였나? TMJ. 아무튼 그 치료를 하는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이걸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, 그냥 마우스피스 입에 끼는 거고요. 턱관절이 좀 비뚤어져 있습니다.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척추나 골반까지 많이 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, 자세에도 좀안 좋고요. 팔다리 길이도 좀 짝짝이고요. 안 좋은 점이 참 많아요. 착용하는 방법은 요 모델처럼, 네, 이렇게 E. 어떤 게 윗면이냐면, 보시면은 TBA라고 글자가 있는데, 요게 위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끼고, 주무실 때, 잘때 끼고 이렇게 주무시고, 또 낮에도 한두 시간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. 흐르는 물이 깨끗이 세지신 다음에 건조시켜서 케이스에서 보관하고요. 사용 전 끓는 물에 10분 이상 담가둔 뒤에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. 뭐 2, 3주에 한 번씩 끓는 물에 10분 정도 소독하는 게 좋고, 뭐 다른 치약이라던가 세정제,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. 아, 네, TBA라는 그런 마우스피스고요. 아휴, 네. 아무튼 참 비싼 의료 웹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진바이오텍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TBA of Dr. Lee. 이제까지 마우스피스 제품보다도 이 윗니와 아랫니의 각도가 잘 이렇게 교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제게 이거를, 네, 판매하신 한의사 분께서는 말씀하셨고요. 60만 원 제시하셨지만은, 네, 지인의 소개로 간 거여서 좀 싸게 구입을 한 편입니다. 뭐, 아무튼 오늘의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였습니다.